티몬 EMF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결제 대행 업체에 전해지며 소비자 환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다만 규모가 큰 여행과 상품권 등은 배송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EMF는 결제 대행 업체의 상품권과 여행 상품을 뺀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으며, PG사는 배송 정보 확인 후 고객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환불을 못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티몬 EMF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. 지금 핵심은 이 돈을 지금 소위 물린 데가 소비자, 판매자, 금융기관이 있는데 지금 수사 진행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누가 어떤 피해를 볼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 그 이후에 생기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다들 이좀 스탠스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절차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권고 수순인 까닭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.